까지 간 거예요. 처음에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KJ 매핑으로 상위 주제 잡았고, 그래서 그 상위 주제를 가지고 최상위 주제를 잡았고, 그게 제목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욕구 5단계 프레임이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인간의 욕구 5단계 중에 뭔가 하나 빠졌어.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되죠. 아, 말하는 게 인간의 욕구 5단계 관점이구나. 근데 그 밑에를 보니까 어때요? 정보라는 거는 보니까 여기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아, 사람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뭔가 오디오로 뭔가 정보를 습득하기를 원하는 게 가장 크구나. 그걸 알수 있고. 건강은 보니까 몸에 걸치는 것 순으로 쭉, 아니, 이거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가 되는구나. 그랬더니 시간 순을 보니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 시간 순이지,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레임이 뭐죠? 몸에 걸치는 거. 로 해가지고 몸에 다 걸쳐보니까 이런 게 빠진 걸또 넣을 수 있어. 돈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건 좀 제껴놓고. 그 다음에 7번 또 이런 거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까지 해가지고 프레임이 그냥 딱 나오는 거야. 여기 프레임, 여긴 시간 순서 프레임, 여기는 몸에 걸치는 프레임, 여기는 뭐, 여기는 뺐어요. 사실은 좀 지쳤기 때문에 제가. 지쳤기 때문에 저까지 생각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딱 나왔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자, 볼게요. 여러분이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설문조사를 했어. 설문조사인 거나 같은 거야. 설문조사했더니, 10가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전문가라고 생각해. 그럼 전문가한테 지금, 이게 뭐죠? 정성적 조사 방법 중에 델파이 기법이에요. 델파이 기법이라니까. 델파이로 해가지고, 관심 있는 거 10개만 전문가님, 요즘 트렌드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보니까 그 분야에서 지금 전문가신데, 트렌드 분야에서 10개씩만 단어를 좀 적어 보내주세요. 해가 보낸 게 이거야. 그걸 자기가 이제 내가 그 단어를 가지고 솔팅을 하면 이렇게 나온 거야.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어가 이만큼 나왔고, 여기서는 이만큼 나왔고, 이만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빈도 분석이라고 해. 그래서 해보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죠? 아까 이거였나? 건강이더라. 그럼 건강을 가지고, 다시 이제 전문가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건강 중에 어떤 데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 그럼 또 맞는 거야. 받아가지고. 받아가 건강 밑에 또 이만큼이 또쫙 나오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여러분만큼의 숫자만큼 여기 단어가 한 100장이 나오면 그걸 또 솔팅하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또 우선순위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요런 거와 비슷하게 또 KJ 매핑하고 거기서 미시기법 적용하고 해가지고 또 만들어내. 그겁니다. 그걸 한 5Y 기법이라고 해요. 지금 1Y였어요. 1Y. 델파이에서 델파이 기법 중에 제가 처음 Y를 해가 물어본 게 이만큼 나왔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또두 번째 Y를 해가지고 요 밑에 넣고 거기서 또 뽑아내. 그럼 거기서 정리해가 그 중에 제일 많은 걸또 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야. 세 번째 물어보면, 한 다섯 번째까지 물어보면 밑바닥까지 다 물어보는 거야. 됐죠? 그게 5Y 기법이에요. 이거 됐죠? 그러면 그게 공학적으로는 뭐라고 했죠? QFD.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어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면 수치가 나와요, 수치가. 그럼 수치를 위해서는 뭡니까? 이렇게 인간의 욕구하면 정성적이었는데, 한 5Y 정도 내려가면 밑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몇 센치, 몇 미터 이런 차원이 나온다니까? 그걸 정량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5Y로 쭉 내려가 보면, 그 5Y에서 한 1Y마다 뭐 KJ 매핑, 그 다음에 미스 이런 게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쫙 됐고, 그 밑에 또 요걸 가지고 또 해보면 또 그게 반복적으로 또 되고 하면은 밑에는 뭐죠? 수치나 키워드가 쫙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냐? 슬베이를 해요. 그게 정량적 조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리커트 척도에 따라서 수치를 가지고 물어보면 뭐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치화된 정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 통계 분석을 돌리면은 인과 분석, 요인 타당성 분석, 뭐 그런 걸 전부 다 해보면 회귀 분석을 해보면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와 키워드 간에 인과관계가 나오는 걸 그걸 뭐라고 하죠?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랍니까? 예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논문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트리즈를 적용해가지고 발명 쪽으로 갈 거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논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으로도 풀 수가 있고 그냥 책 출판으로 풀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발명을 해서 아이템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여기서 단어를 두 개를 건강하고 자아실현을 해가 하든지 아니면 건강하고 쾌락을 하든지 생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단어씩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두 단어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셔가지고 제일 우리 그린, 남을 위해서 희생한 정신 제일, 자, 단어 마음에 드는 거 두 개 가지고 뽑아내가지고 그 두 개를 가지고 뭔가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가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 하나를 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에서, 다른 거, 뜬금없는 거, 뜬금없는 거. 예. 그냥 같은 영역 해도 되긴 되는데, 요번에 그 뜬금없는 거두 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시계 소리가 나오네. 그죠? 아, 그래? 자, 뭔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드릴게요. 전부 와가지고 단어 하나씩 자기 것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 생각했다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예.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빼가 와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뜬금없는 거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비슷한 거 두 개 말고 다른 영역에서 하나. 그게 자기 사업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통해서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완전히 꺼버려 봐요, 한번. 전원은. 어떻게 나오나? 아, 스피커를 꺼봅시다. 마이크를 빼버릴까? 아, 됐다. 안 됐다.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도 나네? 단어 두 개 가지고 여기는 누구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 관심사 두 개를 그냥 뽑아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실습치고는 뭐 심플하잖아. 그죠? 뭐 다 할 필요도 없이 딱 두 개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또. 우리 블루. 심사숙고. 그냥 그 아무거나 두 개 가져가가지고 하는 게 연습입니다. 뜬금없는 거일수록 박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도전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안전빵이 아니고. 네. 됐죠. 자, 우리 블루 선택하셨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두 사람, 이제 여기서 저, 우리 그린부터, 그 희생정신이 투철하신 그린부터, 예. 예. 나와서,
네, 나가면, 야, 왜 선택 안 했어요? 선택하세요. 늦게 나오면 이거 불리하다니까, 단어를 다 가져가니까.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어제 색깔이 뭐였어요? 혹시 궁금했어? 아니, 어제 안 왔구나. 컵하고 총. 색깔이 뭘까?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본인 그 단어 선택한 거하고 그거 가지고 사업 그 뭔가 아이템을 한번 말해 봐 주세요. 그거 가지고 연결된 뭔가 아이템. 아니면 스토리텔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선택한 이유하고. 저는 제가 그냥 쓴 예. 거였는데요. 샤워기랑 안경. 이게 왜냐면 샤워기가 꽂아서 틀어서 쓰거나 아니면 들고서 이렇게 쓰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샤워기가 좀 돌면서 물을 뿌려주면 좋을까 하고 그냥 샤워기 그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거. 예. 그러면 편하게 그냥 서있으면 물에다 뿌려주니까. 그리고 안경은 이제 제가 맨날 쓰던 거니까 좀더 이게 안경을 오래 쓰시는 분들 어른들 보면 그 코에 안경 자국이 생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막 기스나는데 안경을 안 바꾸면 뭐 눈에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되게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이거 두개쓴 거고요. 예. 본인이 이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샤워기하고 안경하고. 제가 굳이 만들어 보자면은 그 샤워하러 욕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을 틀었는데 안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자기가 쓰고 있으니까 안경 쓴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쓰면은 자기가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가끔 까먹고 이대로 세수를 할 때도 있고 이대로 로션 세수를 안 하고 있는데 또 왕따가 아니면 끼고 있다고 보통 하는 경우 이대로 옷을 벗어요. 있네. 이러다가 걸려 이렇게 걸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만들어보자면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경을 한데 좀 사업 아이템을 하자면 필요성만 말해도 돼. 안경을 쓰고 들어가도 물에 젖지 않는 그런 와우. 거뭐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거 좀 아, 급히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박수. 그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솔루션을 요중에 뭐 제가 다 시간을 다 해가 하지 못하고, 뭐 제가 나중에 정해가지고 한두 개 가지고 트리즈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옆에 저 짝지 한번 나가서 또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토막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 서울 사람이에요. 말은 서울 말 합니다. 예. 제가 태어난 저 산 거보다 저 서울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89년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의경이 이렇습니다. 예. 방을 자주 쓰시는 것 자. 저는 침대하고 책을 보게 됐는데요. 침대에서 책을 읽을 때 되게 솔직히 책을 읽을 때 잠도 오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이부자리에 잠자기 전에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누우면서 책을 읽는데 주변에서 불편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걸 만약에 침대에다가 거치대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책을 딱 잡아주고 전등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책장만 옮기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 좋습니다. 박수. 그 다음에, 예, 저, 심사숙고해서 총과, 총과, 뭐죠? 컵을 했네요. 예. 제가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찍으셨어요. 총과 컵은 정말 놀랍게도 전혀 어떤 영화 틈도 찾을 수 없는 게 진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총쏠때 연습을 어떻게 하지? 자, 이때는 여러분이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좀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야, 이렇게 생각도 못한 게 나와요. 물총으로 쏘아서 입에 넣어준다. 또. 뭐가 있을까?
물총으로 컵 안에 쏘기 대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맞아. 야, 그것도 한 방법이네. 또. 야,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게 있네요. 저는 어떤 거 생각했냐면 컵을 놓고 총을 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아요. 막 깨지면서 그 소리 때문에. 또. 예, 그 정도 박수 칠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멋있는 저 분이 나오십니다. 레드. 보라색. 보라색이에요. 예. 창의성이 뛰어난. 아름이랑 스티커인데 제 가진다고 해요. 제가 저 지어 제가 사는 집이 발음이 안 돼요. 저 음악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도 좋아해서 스피커에 좀 투자를 해서 이제 좋은 스피커를 구입했는데 이제 크게 틀어놓고 싶은데 크게 틀면은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소리를 크게 틀어도 방음이 잘 되고 어디에서 틀어도 어기 어느 곳에서 틀어도 들리고 들을 수 있고 어느 곳에 틀어도 다른 곳에서 이제 안 들리는 그런 거라고. 와, 박수. 저렇게 모순이 있는 게 트리작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아까 화장실에서 빵 터졌던 분, 비대에서 확 빵 터졌던 분. 시계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핸드폰으로 막 계속 시간 확인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막 스마트폰도 이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집중력이 떨어지는 데서 스탠드에 고구마들이 거의 스탠드를 켜고 하니까 거기에 시계나 알람 기능을 추가해서 아 몇 시 얼마 공부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토익 같은 거 풀 문제 풀이도 맞춰놓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야. 자, 그 다음에 저 그 안쪽부터 하죠. 저 우리 그 제일 우측에 예. 예. 엄마랑 버스 이자를 했어요. 예. 보통 버스 이자 않는 분들은 대부분 노약자나 조금 몸이 불편한 분들 많이 앉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많이 몸이 뻐근하실 수 있으니까 예. 안마 기능을 할 수 있는 의자를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이야, 박수. 그 다음에 우리 저 최종적으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골라셨는데 기대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성향이 좀 완벽주의 그런 거 되게 예, 블루 성격. 예. 예. 더 시간 가지고 봤어야 했는데 예. 아, 너무 급하게 가져와서 예. 라이터랑 운동화 골랐는데 예, 예. 전혀 상관없는데 아, 이게 신경 쓰고 산 게 아니에요. 예. 예. 오케이. 그래서 본인은 어때요? 아이디어 좀 나왔습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동성이랑 친구가 라이터를 그냥 이제 담을 때 이제 불 켜는 걸로 말고 그냥 밝게 불을 비추는 거로 그냥 생각해서 꼼꼼할 때 같은데 이제 앞에 이제 불빛을 장착해서 그렇게 이제 다닐 수 있는 좋네요. 그 정도 추천해 주더라고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어 좀 추가해 주 보세요.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 빨리 날려 빨리 될수록 더 밝아지는. 아, 라이터. 그게 그 이 라이터가 아니고 그 불빛 밝히는 라이터죠. 라이터, 라이트, 예. 라이터. 바꿨구나. 저는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라이터나 라이터를 운동화에 어디 장착을 시켜 놓으면 필요할 때 운동할 때나 아니면 뭐 할 때 그냥 신발에서 이렇게 라이터를 맥가이버들 보면 이렇게 뭐 하나 꺼내가지고 뒷굽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하잖아. 그런 용도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또 어떤 아이디어 없을까요? 라이터가 불빛이는 거죠. 원래 불 붙인 거 90도를 같은 거. 신발을 두개씩 만들어서 이렇게 툭 하면 불이 붙을 수 있어. 좋아요, 좋아. 또. 라이트 없네. 아니, 채널을.
오케이. 저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중에 아무나 먼저 나오세요. 저는 자전거랑 책 가방인데요. 예. 아니, 그냥 생각해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책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면 이제 무거우니까 거기다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바구니에 넣거나 뒤에 놓으면 그냥 보통 책가방이면 괜찮은데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을 때 그렇죠. 신경 쓰였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좀 안전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 가방에 자전거 들어가면 자전거가 그런 것도 역발상입니다. 거기 아까 그 회전초밥 같은 거예요. 그 봤죠? 아까 그 회전초밥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환경을 바꿔주는 거. 저는 그 가방을 자전거에 매달 수 있는 어떤, 요즘 그 아이템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자전거에다가 가방을 어떻게 최적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 또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수. 그냥 마지막 아주 아이디어 툭툭 튀시는 분. 아이디어 참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의 거를 잘해요. 네. 저는 키워드를 뇌랑 기차를 잡았는데요. 이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물리적인 상품으로 조금 안 나와가지고 야, 역시. 제가 이제 기차를 타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을 조금 떠올려봐가지고 뇌랑 연관을 지으니까 보통 이제 가방 같은데 책이나 물거리를 갖고 다녔으면 한 시간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방이 무겁다고 빼버리면 핸드폰 외에는 전체가 물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멍때리게 되고 멍때리는 시간이 많으면 뇌세포가 죽는다고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멍을 안 때리려고 하면 멍을 때리게 되는 구조니까 제 기차 내 그 열차 카페 사용들을 보면은 거의 그냥 입덕하는 사람들이 공중에 붙이는 거지 실제로 노래방이나 게임기를 이용하는 걸 제가 거의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 이제 뇌를 환기시킬 만한 뭐 잡지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던가 아니면은 기차에 뭐 천장이나 아니면 제 앞 시트에 이렇게 나오는 곳을 활용을 해가지고 포레일책에 약간 재미있게 뭐 퀴즈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서 답을 하면은 뭐 이벤트로 선물을 주는 행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포레일책에 제안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회원 가입들 눌려가지고 거기 데이터 수집하기도 쉽고 사람들이 기차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루함을 덜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야. 역시 경영학과가 다르시군요. 자, 이제 다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발표를 아홉 분이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모순적인 아이템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스피커가 사실은 가장 모순이잖아요. 이런 게 트리즈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니까 트리즈를 쓸 만한 게 여러분이 아홉 분이 설명을 했지만은 트리즈는 그 중에 한 명한테 적용이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다 트리즈 안 써도 다 되잖아. 그지? 거기서 느낀 게 뭐예요? 트리즈는 결정적일 때 쓰는 거다. 트리즈는 결정적일 때 쓰다. 세상의 모순 덩어리는 트리즈라면 다 풀린다. 그러면 소리라는 게 물리적인 모순인가요? 아니면은 기술적인 모순인가요? 소리가 커야 되는데 소리가 작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물리적인 모순이야. 그러면 오히려 더 쉬워요. 물리적 모순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시간 분할, 공간 분할. 그럼 첫 번째, 시간 분할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녁에는 들으면 안 되겠고.
낮에 남들 없을 때 들으면 되겠지. 아니면은 공간 분할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공간 분할, 이런 것도 공간 분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뭐가 있을까? 공간을 듣는 공간과 듣지 않는 공간을 분할하는 거. 그러면 스피커를 들고 다른 데 가서 듣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죠? 스피커를 박스 안에 들고 들어가가지고 입을 덮어 쓰고 듣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데 더 혁신적인 거는 그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공간 분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공간을 그냥 분할하는 거야. 어떻게 분할할까? 직선상에 있는 사람 한테만 들을 수 있게. 맞아요. 거의 그 방향성 있는 스피커라고 하는데, 그런 방향성 있는 스피커를 만들면 되겠죠. 그게 또 있군요. 우리 문외한은 잘 모릅니다. 그냥 소리면 다 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죠? 전체와 부분 분할. 그건 소프트와 하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로 보면은 부드러운데, 안으로 보면 딱딱한 거야. 그러면 전체로 보면, 스피커는 전체로 보면 아까 말했듯이 슬라운드로 들려야 되는데, 내부로 파고들면은 전부 각자 스피커가 안에 다시 있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스피커 있는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만드는 입장이에요. 만드는 입장. 그죠? 개발하는 거. 그러면은, 방음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런 슬라운드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스피커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게 단 전제가 있어요. 그게, 스피커가, 형태가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따져야 돼요. 즉, 본인이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스피커를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그거를 전부 그냥 해가 이어폰으로 그냥 대체를 할 거냐? 그죠? 아니면은 스피커를 만드는데 본인이 원하는 슬라운드를 그 공간적인 어떤 스케일을 살려서 내가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외부의 도움 그걸 안 주고 한다. 그럼 방음 장치가 또 하나의 개발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아이템이 스피커에 집중이 될 거냐? 아니면 방음 장치까지도 고려한 게 될 거냐? 그런데 본인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족도에서 스피커가 막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집중해가 이렇게 나오면 그건 아니라고 지금 본인이 말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일단 그건 아니야. 그러면 방음 장치로 또 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방음 장치의 그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공간 분할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시간 분할을 할 거냐, 시간이 어떻게 분할이 될 거냐, 시간이 저녁에는 방음 장치, 낮에,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방음 장치가 되고, 나를 기준으로, 내가 없을 때는 방음 장치가 해제되는 어떤 장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공간적으로 스피커를 듣는 공간과 생활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이거죠. 한번 얼핏 생각하면 공간 분할을 생각하면 아예 그냥 박스가 이게 그냥 컨테이너 박스 조그만 거 있죠. 유리 박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듣는 거야. 만족하겠어요? 아니면 이 스피커가 음파를 이용한 소리 음파를 이용한 전자기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옆 음파를 이용해서 소리가 그 서로 상쇄돼서 그 외부로 나가기에는 없어지고 제가 들기에는 크게 들을 수 있어요. 보관 간섭, 상쇄 간섭을 이용한다.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 그런 기술이 있어요.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2열 7열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소리로서 외부는 상쇄를 시켜주고 그 이제 그 들리는 부분만 그렇게 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타보질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공간 분할, 시간 분할이 꼭그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간 분할, 시간 분할을 생각할 게 아니고 듣는 주체의 그내 센스 있죠. 센스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기만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귀를 중심으로 한 부분과 서라운드 부분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내 주위에 이 부분을 실제로 외부에서 울려가 들려오는 걸 그대로 재현해주면 되겠지. 그게 기술이겠죠. 그것도 한 방법이잖아. 그죠? 일단은 그게 남이 못하는 하나의 기술이 될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나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까지 나오면 털은 잡혔어. 그러면 자, 뭐죠? 모순이 스피커가 소리가 들려야 하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공간 분할과 시간 분할과 전체 부분 분할이 있어요. 자, 공간적으로 한번 분할을 해보면 한번 관점을 한번 봐요. 나의 기를 중심으로 보면 나의 기와 외부와의 그죠? 그러면 나의 그 자신을 중심으로 한 공간과 방이라는 그걸 해가지고 공간을 분할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분할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뭐죠? 나 자신을 기준으로 분할시켰어요. 또뭐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또 있을까? 아니면 방 자체를 한쪽을 분할을 하는 거야. 방 자체를. 방을 한쪽의 구석과 방 전체를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방 자체를 그냥 분할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어떤 기를 중심으로 한 거와 나 자신과 방을 분리할 수도 있고 방 자체를 분리할 수도 있고 또 무슨 관점이 공간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아예 나 하는 거 방과 외부와의 그 분할도 있어요. 이 정도 세 가지 생각합시다. 그 다음 시간 분할은 아침과 내가 집에 있는 아침과 사람이 많을 때 전혀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를 분할하는 거지 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분할하는 거고 또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리가 잘 울려 퍼질 때라 소리가 밤시간을 그래요. 뭐 해볼게요. 소리가 잘 퍼질 때와 안 퍼질 때또 뭐가 있을까? 시간상으로 내가 스피커를 소리를 키울 때 줄일 때 내가 어떨 땐 맨날 그 키우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분 분할 한번 해볼까요? 부분 분할은 또 스피커 자체를 아예 그냥 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작게 듣고 싶을 땐 스피커 하나만 틀어. 근데 크게 들 때는 스피커 자체 전체를 크게 듣는다든지 뭐 그런 어떤 기구적인 스피커를 분할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무슨 분할이 있을까? 음원을 분할하는 거예요. 음원을 그 헤르츠에 따라서 보니까 베이스, 저음에서 고음을 분할해. 이런 건요, 완전히 그냥 그 완전히 분해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전체 부분 분할은 시간과 공간 말고 나머진 다 분할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트리즈에서 시간과 공간 외의 관점에서 이 제품 자체를 그냥 분할을 확 시켜버리는 거.
이건 다 여기에 들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타라 보시면 돼요. 기타. 뭐 시간 공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타.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스피커도 분할시키고 그 다음에 소리도 분할시키고 또 뭐가 있을까? 내 귀도 분할시켜? 자, 이렇게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이 볼 때 아, 음원을 저음과 고음을 분할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이 정도 해요. 그죠? 이 정도 해요. 아.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그 트리즌 이까지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실제로 좀 와닿는 건 뭐가 있을까? 방 구석에다가 그 어떻게 뭐 그 방음 장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거 방 그 스피커를 들고 방 외부에 나가 듣는다는 건 좀 현실성이 없어요, 그죠? 그 자신과 방을 분리한다. 자신 주위에는 스피커가 있고 방 전체로는 울리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분리해서 듣는다. 이건 너무 좀 그러면 그냥 조금 불편하겠지, 그죠?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고, 그 다음에 소리가 잘 들릴 때와 이게 뭐였죠? 아, 멀리. 아, 그래. 이거는 야간 시간에는 소리가 조금 덜 들리게 하고 안 퍼지게 나가게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좀 뭐 사람 없을 땐 쿵쾅거려도 되고.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울까? 쉬울까?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죠. 요것도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키울 때 줄일 때 이런 거 스피커를 키울 때 줄일 때 시간적으로 스피커를 많이 키우면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이 되게끔 뭔가 되고 소리가 안 퍼지나게끔, 그리고 소리를 줄이면 좀 울려도 괜찮은, 그건 가능할까? 좀 만족도, 좀 소리는 적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울려가 들어오는, 그거는 만족할까요? 자, 그거는 일단 세모. 스피커를 분할해가지고 한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제 생각엔 이어폰 같아요. 작게 듣는다는 건 이어폰으로 해가지고 그 스피커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고음부터 저음까지는 다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어폰 형태의 어떤 다양한 스피커가 안에, 이어폰은 뭐죠? 이어폰은 스피커 하나만 있는데, 이어폰 안에 우퍼 스피커, 그 다음에 고음 스피커, 저음 스피커 해가지고 음원 스피커 세 개가 다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들을 때는 좀 묵직하겠지, 이맛하겠지. 이 안에 울림통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어떨까? 스피커가 이어폰 스피커. 가볍게 만들어야지. 가볍게. 어때요? 그러면 아날로그적인데 디지털적이잖아. 어때요? 조금 특이하지 않을까? 보통 스피커는 스피커 하나로 고음부터 저음까지 다 처리하려니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스피커 안에서. 왜냐하면 얘가 멀티태스킹이 돼야 되니까 저음도 넣으면서 고음도 같이 떨어지니까 힘든데, 이거는 작은 스피커부터 큰 스피커까지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공간 처리를 하느냐가 핵심이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평면상에다 스피커를 이렇게 저음부, 고음부, 초고음부 뭐 이렇게 해놓으면 커지죠. 근데 이거를 겹쳐놔. 공간 그 트리즈에서 이때 있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물리적 모순으로 들어갔지만 여기서 기술적 모순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겹치기. 아까 면도나 겹쳤잖아.
스피커를 옆으로 해가지고 고음부 아니 저음부 여기다가 중음부 고음부 해가지고 한 박스로 이렇게 만들면 스피커가 좀 작아지지 않을까요? 면적이? 그죠? 그리고 저음부는 저음부대로 이렇게 나가고 중음부는 이렇게 나가고 고음부는 나가가지고 기는 요맛하고 괜찮지 않을까? 스피커가 3중 스피커가 들어갔는데 겹쳐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울림통 박스는 나무로 만드는 거야. 기분 좋게. 그러면 공간도 줄어들고 전부는 어떻게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전부는 어차피 울림이 아니고 직진성이 있으니까 슬라운드로 뭔가 나오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이지. 어때요? 그래서 트리즈라는 게 여기서는 시공간 이렇게 물리적 모순이었지만 어때요? 여기서는 기술적 모순이 뭐죠? 이렇게 만들면 공간이 커진다. 근데 어때요? 소리는 좋게 잡으려고 하니까 공간이 커진다. 그거를 겹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매트릭스가 사용이 됐어요? 사용이 안 됐어요? 모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생각해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직관적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럼 매트릭스가 사용이 될까 안 될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40개의 매트릭스를 그냥 다 인지하고 있으면 매트릭스 필요 없어요. 그게 제 핵심입니다. 운전면허 하는데 10개 방어운전 하는데 그거 다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죠? 일일이 매트릭스 표 보고 방어운전 안 하잖아. 그게 직관적 사고예요. 그게 시각화 사고예요. 책에 다 나오죠? 여러 앞에 나오죠? 제가 오늘 와서 그거 다 보니까 여러분들 말한 걸 제가 총 정리한 거예요. 됐죠? 오늘 지금 몇 시죠? 한 5분 쉬고 마무리하죠. 예. 예. 아, 그래요. 좋은 질문 했어요. 여기서요, 일단은 공간 분할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분할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 부분 분할, 저거는 공간 분할이라고 보다는 성질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딱딱하게 하고 전체적으로는 부드럽게 한다든지 그런 성질의 분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성질의 분할 이렇게 보시면 됐죠. 그래서 저기서 전체 부분 분할이라는 거는 좀 말이 어려운데 러시아를 한국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게 좀 와전된 부분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구성하는 건 성질이 소프트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딱딱하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딱딱한데 부분적으로 소프트하다든지 그런 거야. 그럼 여기서 스피커는 시간 공간적으로 지금 분할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적으로는 분할한 게 아니고 전체 부분 분할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스피커를 전체 부분으로 성질을 다르게 분할한다. 뭐가 있을까? 그 스피커의 그 물성을 변화시키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뭐 부드럽게 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딱딱하게 만든다든지 아니 전체를 스피커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이 케이스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뭐 부분적으로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파장을 변화시킨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물성 변화를 이야기해요. 스피커 자체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운데 내부적으로는 그 세부적으로는 잘게 쪼개가지고 딱딱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자전거 체인을 생각하면 된다니까. 이 스피커 이 우퍼 웨이브 보이스 진동판을 어떻게 부분적으로는 딱딱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부드럽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렉시블과 그 리지더빌리티라고 하는데 딱딱함과 소프트웨어함을 이렇게 혼재를 시켜가지고 하는 거를 부분 분할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질의 그 혼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스피커를 어떻게
부분과 전체로 소프트웨어하고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간 분할로 해가지고 엎어 겹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적 모순에서 그 이렇게 면도기 그 보면 여러 개 그 날을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듯이 공간에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또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네. 자, 그럼 오늘 있잖아요.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 혹시 뭐 좀 기대상이 이랬는데 조금 더 뭐 제가 미흡하거나 이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아마 이야기할 건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좋은 평가해 주시면 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사진 찍고 이제 헤어져야죠.